안녕하세요. 예, 김일호입니다. 예, 저는 솔루션 아키텍트 일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정인 대표가 저랑 사실 일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옆에 듣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다음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났나 봐요. 어쨌든 역시 고객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 분석학인데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게임 쪽에 계시다면 워낙에 엔지니어 스킬도 높고 개발 스킬도 높고 아마 트렌드도 빠르게 캐치하시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아마존 웹 서비스가 얘기할 때 저희 프로덕트를 가지고선 게임을 분석할 때 게임에서 올라온 로그 데이터든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되겠죠. 분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라는 전체의 그림을 보는 거고요. 이미 도입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것들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도입을 하실 예정이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빌딩 블록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게임 데이터, 게임에서 올라오는 이벤트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을까? 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좀 어색하긴 한데 열심히 한글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실시간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레이 인터내셔널 해서 잘 아시는 게임 회사죠. 여기서 사용하시는 굉장히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통 빅데이터 하면 배치 프로세싱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대량의 데이터가 모이면 그걸 가지고서는 모아서 뭐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또는 뭐 6개월이든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어떤 배치성 잡보다는 약간 좀 준 실시간에 가까운 로그 분석을 좀 많이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기왕이면 몇 시간 전에 데이터 좀 뽑아볼 수 있을까? 또는 어제 뭐 돈 얼마나 벌었어? 얘기하면 다음날 아침에 리포트 또는 대시보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뭔가 툴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제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를 주요한 데이터를 활용하시게 되는데 결국에는 데이터는 계속 밀려 들어올 거고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데이터를 또 지속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나 방법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 뭐 추출, 데이터 인제스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순한 예제는 사실 뭐 쉽죠. 그냥 만약 데프테스트 환경이다 또는 아직 게임이 그렇게 아직 인기가 많이 끌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빈스톡 통해 가지고 그냥 데이터 하나를 모을 수 있는 웹 서비스 또는 API 서버 하나 만든 다음에 데이터 컬렉팅해서 뭐 글로벌 탑10 뭐 레더보드 랭킹을 뽑아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계속 서비스가 이제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게임이 생길 수가 있고 게임 내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도 그냥 하나의 주제, 하나의 토픽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토픽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막 어떤 이벤트든 뭐 아이템에 관한 거든 액션에 관한 거든 뭐 패턴이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올라올 텐데 그런 것들을 중간에다가 뭐 나름대로 어떤 프락시 뭐 이렇게 레이어를 둔 다음에 데이터를 컬렉팅할 수 있을 텐데 그 여러 가지 다른 타입의 다른 토픽의 데이터를 또 어디선가 모아서 분석을 해야 되게 되면 사실은 그건 좀 쉬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어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중간에다 뭐 이렇게 레지스트를 놓고서는 뭐 이렇게 빌트인 함수를 통해서 랭킹을 구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스케일의 한계가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게임들은 계속 뭐 플레이를 할 거고 글로벌하게 보면 24시간 내내 이제 로그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게 될 텐데 어딘가에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쌓아야 될 공간이 하나 필요하게 됩니다. 아직 그게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란색 레이어가 하나 추가됐어요. 그러면 각각의 게임 서비스든 게임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토픽을 가진 이벤트든 하나의 저장 공간에 모이게 되고 해당하는 이벤트, 게임 타입이든 어떤 그 이벤트에 대한 타입이든 정의를 할 수 있다면 그 해당하는 타입들을 해당하는 인스턴스들이 골라서 서비스들이 골라서 모아서 랭킹을 매기든 분석을 하든 데이터 가공을 하든 필터링을 하든 뭔가를 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걸 갖다가 다시 이제 컬렉터럴하게 모은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다이나모DB나 노시컬에 넣고 랭킹을 뽑고 이렇게 좀 모으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세싱하는 거,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에 단계를 나눠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어딘가 보관이 돼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프로세싱하는 녀석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프로세싱이 죽었다고 그동안에 쌓이는 데이터를 못 쌓는다거나 잃어버린다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여러 고객분들께서 데이터를 실시간 데이터를 모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덕트 중에 하나가 이제 키네시스라는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키네시스는 되게 단순해요. 24시간 동안 어느 디바이스든 올라오는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커다란 이렇게 풀처럼 데이터를 계속 모아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그 스케일에는 이제 어떤 리밋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게임 서비스가 작으면 작게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플레이어 수가 늘어나게 되면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그런 로그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데이터를 키네시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받아줄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일정 특정 시간만큼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뭐 얘기가 나면 여기서 데이터 레코드, 뭐 스트림, 샤드, 그 다음에 파티션 키, 워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제가 앞에서 뭐 이벤트, 그 다음에 토픽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파티션 키라는 걸 이용해서 특정한 주제, 이게 아, 어떠한 데이터라는구나 이런 걸 분석할 수,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샤드라는 거는 키네시스에서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특정 어떤 스케일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뒤에서는 그 모여진, 안전하게 모여진 데이터를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단순히 저장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키네시스를 그냥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 읽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당연히 리드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의 워커가 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읽어서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럼 키네시스가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가용성, 어벨리빌리티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키네시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엔드포인트는 이제 하나가 되겠죠. 엔드포인트는 하나겠지만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멀티 에이지라고 흔히 저희가 말씀드리죠. 여러 데이터 센터에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만약에 뭐 어떤 뭐 에이지 특정 에이, 리전의 특정 에이지에 어떤 이벤트가 있다라고 만약에 알람을 받았다고 하면 그럼 우리 키네시스 데이터 잘 모으고 있나? 잘 모으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산해서 디스트리뷰션에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 에이지 이슈가 있더라도 다른 에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게 하나의 큰 특성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다양한 목적의 데이터 중개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데이터 아카이브, 매트릭 익스트랙션, 슬라이딩 윈도우, 애널리틱스, 머신러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하나의 데이터 키네시스 모아서 그냥 로그 실시간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S3에다가 파일로 떨구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데이터를 갖다가 필요한 필터링 한 다음에 필요한 어떤 뭐 랭킹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특정한 정보를 NoSQL 데이터베이스에 넣으실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뭐 1시간, 뭐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쭉 모아가지고 필터링하고 원하는 어떤 특정 포맷으로 맞추신 다음에 테이블에 넣을 수 있도록 포맷으로 맞춘 다음에 레드시프트 같은 DW에다가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서 나중에 다른 BI 툴 같은 데서 뭐 특정 기간에 따라서 쿼리를 날려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분석 데이터를 볼 수도 있겠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EMR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진짜 실시간이지만 배치 프로세싱처럼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데이터는 한 곳에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리콰이어먼트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를 동시에 런칭을 하고 맞는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할 수 있는 전체 이렇게 그림을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키네시스라는 프로덕트가 됩니다. 그러면 키네시스 그럼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키네시스는 샤드라는 어떤 단위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입력할 때는 뭐 초당 1메가 그 다음에 한 1000 TPS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꺼내올 때는 초당 2메가 그 다음에 한 5 TPS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샤드 뭐 한두 개 가지고서는 서비스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데이터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거나 또는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해야 될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많이 읽어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샤드를 쉽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서비스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샤드를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늘리실 수도 있고 줄이실 수도 있으세요. 이거는 자주 잘 아시는 오토 스케일링과 거의 비슷하게 동작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24시간 동안 보관을 해드려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데이터를 보관하고 2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가 익스파이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무제한적으로 받아주겠지만 저 시간 내에 데이터를 컬렉팅해서 프로세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넘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고민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러면 S3라는 스토리지로 해당하는 특정 부분, 특정 뭐 사이즈라고 하면 뭐 1시간, 2시간 내로 데이터를 모아서 아 나중에 분석해야지 라고 해서 S3에다가 보관을 해두시게 되면 나중에 보실 수도 있고 조금 더 비용이 더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쿼리로 던져서 오래전 데이터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레드시프트라는 DW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놓으시게 되면 쿼리를 통해서 또 옛날 데이터도 끄집어내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KB짜리 데이터를 보낸다. 근데 한 500 TPS 정도 우리가 사용을 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하나의 샤드의 어떤 인풋 리밋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2KB짜리 500 TPS 두 개 샤드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더 많은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고 더 넣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미리 이제 샤드를 스케일 아웃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PI 콜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어떤 스루풋이라든가 성능에 리밋이 걸리게 되면 저희 API 쪽에서 이제 에러를 리턴하겠죠. 그럼 에러를 리턴해서 거기에 따라서도 샤드를 확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적으로 샤드를 하나 늘리게 되면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선 다른 서비스를 또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Kinesis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뭐 보실 수 있겠는데요. 뭐 연속 실시간 처리도 가능하고 또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를 모아서 일정 부분 처리를 한다라면 경우에 따라서 배치 프로세스도 가능하게 되고요. 동적으로 또 샤드 개수를 조정함으로써 Kinesis의 전체 트루프 성능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Kinesis 같은 경우는 어떤 리밋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샤드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리밋이 있는 게 아니라 샤드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릴 수가 있어서 정말 글로벌하게 뭐 엄청난 꽤 인기 있는 게임 서비스를 런칭을 하시더라도 거기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를 여러 군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읽으실 수도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실 뭐 빅데이터, 뭐 하둡, 뭐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솔루션들 사용하실 때 배치 쪽에 많이 포커싱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실 리얼타임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벤치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옛날에는 뭐 하드 에코 시스템에서 나오는 솔루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하이브다, 뭐 픽이다 이렇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요즘에는 뭐 임팔라다, 그 다음에 스파기다, 뭐 프레스타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빠른 퍼포먼스를 보이는 그 하드 에코 시스템의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도 프로세싱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한 솔루션들이 작은 단위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이크로벤치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리얼타임에 가까울수록 사실 이제 되게 액티브해지는 거죠. 빠르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노티피케이션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로그 데이터에서 얼럿을 받아서 SNS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이제 뭐 아날리틱스 데이터를 뽑아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뭐 1분이다 또는 10분이다 또는 뭐 이제 몇 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실제 지금 현재 게임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바로 비주얼라이즈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그 로그를 계속 까볼 수가 있겠죠. 키네시스가 계속 로그 스트리밍 로그 데이터를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트랜지션인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한 트랜지션에서 이상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뭐 값이 뭐 0에서 14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 100이나 1000이 떴다던가 예를 들어서 금융권 트랜지션이라고 어떤 돈에 관련되는 트�랜지션이라면 뭐 만약 뭐 10불, 5불 이렇게 결제가 되다가 뭐 만불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이상한 트랜지션 로그가 들어올 때 계속 까보다가 그걸 갖다가 발견을 하고 얼럿을 보내서 예, 뭐 어떤 이슈가 있는 것들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마이크로배치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뭐 몇 시간치 또는 뭐 하루치, 일주일치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10분, 5분 정도 데이터를 모아서 짧게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의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게임에 좀 빠르게 이벤트든 뭐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든 어떤 로직이든 이제 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어떤 마이크로벤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솔루션들은 뭐 여기 유명한 스파기나 스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팀에서 Kinesi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또 목적에 맞도록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개발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자유롭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다 그냥 백지에서 배열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API를 이용해서 Kinesis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라는 것들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레코드를 쉽게 읽어 와서 그걸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그게 뭐냐면 KCL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뭐 워커나 이제 레코드 이런 것들을 프로세싱하는 게 정해져 있게 되는데 라이브러리 자체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리트라이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슈션에 대한 처리 같은 것들 도와주는 로직 같은 게 들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체크포인트라는 게 있어서 앞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다가 만약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프로세스가 죽었거나 인스턴스가 페일이 나거나 저장을 못했거나 이슈가 되면 체크포인트를 트래킹해서 내가 어디까지 완벽하게 데이터를 처리했는지 알아서 거기서 다시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샤드를 스케일 아웃하거나 스케일 인할 때에도 해당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쉽게 키네시스를 스케일링을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워커라는 어떤 뭐 명령이긴 한데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 실행되는 어떤 프로세스 단위가 전체 워커가 될 거고요. 근데 워커는 당연히 오토 스케일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인스턴스 데이터가 많으면
늘렸다가 데이터가 적으면 줄였다가 이건 뭐 샤드 개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 키네시스에 들어오는 어떤 트래픽에 대한 그런 매트릭 정보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코드 프로세서는 이제 가까이 그 샤드에 붙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하는 게 레코드 프로세서고요. 그다음에 체크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한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체크 포인터입니다. 다음에 KCL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가 주권했을 때 프로세스를 리스타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 뭐 데이터를 많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다 그 분석해가지고 S3 일일이 넣어야 되나? 레드시프트 일일이 넣어야 되나 하는데 보시게 되면 커넥터 라이브러리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좀 쉽게 얻어내서 그걸 갖다가 S3 파일로 떨구든 DW에 직접 넣든 NoSQL로 배치로 밀어넣든 일렉스터치로 넘기든 이런 것들을 쉽게 옮기실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최근에 본 건 제가 몽고DB 커넥터도 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쉽게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여러 가지 프로덕트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더 좋은 점은 프로덕트끼리 인티그레이션이 잘 돼 있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없는 커맨드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어떤 서버나 인스턴스들이 있어서 키네시스에서 데이터를 읽고 와서 분석해서 EMR로 넘기는 게 아니라 EMR에서 직접 키네시스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읽어와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EMR 노드를 가지고서는 마이크로 배치를 계속 돌리면서 로그 데이터를 꺼내서 볼 수도 있겠죠. 다음에 스트리밍 같은 경우, 스팟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핫한 이유 중에 하나는 메모리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메시지 단위의 처리가 아니라 메시지를 하나의 어떤 스트림 단위로 묶습니다. 그 사이즈는 다를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RD라는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데 저게 각각의 노드끼리 분산을 해서 리질리언트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메모리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분석한 데이터를 꺼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프로세싱 하면 아마 검색하시면 다 아파치 스톰이 먼저 나올 거예요. 다르게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스톰 같은 경우는 스트림을 만들고 각각의 이벤트를 흔히 말하는 그 튜플이라는 단위로 만들죠. 만들어서 스파트라는 녀석이 볼트한테 이렇게 실제 일을 하는 녀석한테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쭉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로직이지만 어떤 특정한 이슈를 찾아낼 때 해당하는 볼트에서 워커 노드가 프로세싱하면서 이벤트를 잡아내게 되죠.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다 인티그레이션해서 쉽게 전체 빅데이터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그 뭐 흔히 이제 저희가 말한 이제 저 빌딩 블럭 가지고서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이제 프로듀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받아주는 키네시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리얼타임이든 마이크로 배치든 KCL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원하는 데이터베이스 타입으로 저장을 하고 그거를 클라이언트 쪽에서 저게 뭐 API가 됐든 뭐 쿼리가 됐든 BI 툴에서 보내는 쿼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꺼내와서 비주얼라이즈해서 보여주든 숫자로 보여주든 그래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를 가져온 걸 분석을 가져와서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 그거를 바로 빠르게 게임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전체 이제 사이클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 블로그가 따로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블로그를 활용하시게 되면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실제 코드라든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예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에서는 이제 프로덕트별로 그다음에 약간 이제 하이레벨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뒤에 보면 이제 그린 인터내셔널에서 사용한 그런 예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일단 뭐 그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네. 일단 여기서 뭐 그린 애널리틱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게임에서 데이터가 많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게 뭐 게임에서 올라오는 뭐 일반적인 로그든 또는 뭐 유에트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데서 오는 로그든 또는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데이터든 그 다음에 게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정보든 이런 거를 받아서 데이터를 앞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이제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뭐 캠페인, 뭐 에디 광고 클릭, 다운로드, 뭐 속성에 대한 것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바꾸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게임에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떠한 캠페인을 하게 되면 어떠한 광고를 넣으면 우리가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니타이즈 관점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소프트코어, 하드코어 밸런스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 뭐 인에퍼처스 게임이라면 어떠한 아이템을 우리가 새롭게 넣게 되면 실제 게임에서 좀 더 사용자들이 그 해당한 아이템을 많이 사서 게임에 더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사이클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로그 데이터 올라오는 걸 분석하고 반영하고 분석하고 반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생성하는 쪽을 보면 모바일, 뭐 게임, 뭐 광고 쪽 있을 것 같고 데이터 크기는 뭐 일별 뭐 500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게임에서 올라오는 뭐 플레이어 ID, 뭐 그다음에 플레이어 레벨,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어떤 특정한 포맷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한 거는 이러한 요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데이터를 계속 전송을 해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어야 되고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그다음에 데이터 손실은 없어야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커럽션 되는 것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프로세싱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가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리얼타임 분석이 가능하면 좋겠고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면 좋겠고 하지만 가장 큰 베네핏은 사실 이거겠죠. 우리는 게임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운영 관리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노력을 쏟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실제 그 키 리퀘어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는 아키텍처는 어떨까요? 일단 게임 서버 쪽에서 데이터가 올라오고 뭐 DB에서 관련된 데이터가 올라온다고 봤을 때 키네시스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주겠죠. 그럼 받아주고 해당하는 이제 그 데이터를 실제 읽어서 처리해야 되게 되는데 그냥 로그 데이터 들어온 거를 그냥 쉽게 훅 분석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중간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뭐 스크리닝이라고도 하고 필터링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쓰게 되는데 데이터를 한번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DSV 타입으로 저장을 하든 JSON 포맷으로 저장을 하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로 실시간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값을 반영해야 될 경우는 리얼타임 스택 컨슘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캐시에다 넣고 대시보드에서 바로 쿼리를 날려서 읽어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위에는 약간 배치성이 될 거고요. 밑에가 이제 좀 리얼타임에 가까운 방식이 되겠죠. 그럼 데이터를 보내는 입장에서는 일단 내가 키네시스의 데이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키네시스에 대한 정보를 얻어와야 되죠. 그래서 일단 키네시스에 대한 디스크라이브로 가죠. 정보를 읽어오고 해당하는 그 키네시스 샤드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한번 모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하고 50KB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블럭 사이즈가 맥스 50KB예요. 그 다음에 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API 콜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되도록이면 데이터를 모으고 압축해서 맥스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그걸 한번 API 콜로 전송을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하는 그 데이터 플로우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 키를 지정한 다음에 샌드를 하게 되면 키네시스 스트림 쪽에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받아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 이거는 방식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파티션 키를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이제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 해당하는 파티션 키마다 어떤 샤드로 들어갈지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시 고려할 점 같은 경우는 이게 스트림을 하나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키네시스는 뭐 이렇게 뭐 리밋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할 경우에는 키네시스 스트림을 여러 개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또는 파티션 키에다가 원하는 토픽을 지정을 해서 스트림은 하나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구분해서 보내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뭐 특정한 용량만큼 모았을 때 그때그때 보내면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 되겠죠. 1KB 보낼 때하고 50KB 보낼 때하고 1KB를 빨리 보내게 되면 API 콜은 많겠지만 좀 더 데이터가 빨리 업데이트 되겠죠. 그래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성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용 입장에서는 좀 압축을 해서 일괄 전송을 하는 게 좀 더 보통은 이제 레코멘데이션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압축 같은 경우는 안 하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데이터 압축을 하는 게 전체 퍼포먼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훨씬 유리하겠죠. 옛날처럼 뭐 환경이 안 좋고 네트워크가 안 좋다라고 하면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압축해서 전송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파티션 키하고 익스플리시트 해시 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아서 해시가 돌면서 파티션 키를 해싱해가지고 샤드를 이제 쭉 분산해서 이제 넣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어떤 특정 샤드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때 옵셔널하게 API 콜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익스플리시트 해시 키입니다. 이럴 경우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특별히 사용을 하진 않겠죠. 그러면 일단 샌더 쪽에서는 데이터를 모아서 압축해서 올린다고 봤을 때 샤드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 컨슈머 쪽에서는 KCL 라이브를 통해서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를 꺼내와서 압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압축을 풀고 그 다음에 혹시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중복되는 데이터를 없애고 내가 이제 로그 데이터를 어딘가 DB에다 넣기 위해서는 이제 포맷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겟 테이블에 따라서 포맷을 바꾸고 여기서는
뭐 어떤 딜리미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DSV 포메이션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일정 부분 모으겠죠. 한 줄 한 줄 이렇게 데이터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일정 부분 모아서 데이터를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그걸 다시 압축을 해서 S3에다가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로그 데이터를 압축해서 전송하고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정의를 해서 모은 다음에 S3에다가 딱 저장을 해놓게 되면 이거는 어느 쪽으로도 이제 꺼내가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어디까지 처리를 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레코드 프로세스한테 뭐 에크 같은 걸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메타데이터 DB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파일들이 S3에 쭉 업데이트 됐는지 뭐 다이나모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하시게 되면 좀 더 파일 리스트를 관리하는데 편리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를 든 거는 다른 여러 가지 프로덕트 인티그레이션도 있겠지만 DW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Create Manifest 파일 하신 다음에 Execute Copy라고 되어 있는데 Redshift 같은 경우는 사실 Postgres 엔진 쓰거든요. 근데 copy라는 built-in 펑션이 들어있어요. 이건 저희가 만든 건데 이건 뭐냐면 copy 커맨드를 주게 되면은 원하시는 패턴의 파일들을 S로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으면 해당하는 파일들을 쭉 읽어가지고 Redshift DW에 테이블로 다이렉트로 인서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 정제 과정을 왜 거치셨는지 아시겠죠? 해당하는 파일들 압축 풀고 필터링 하신 다음에 압축해서 S3에 떨궈 놓으면 그거를 Redshift에서 copy 커맨드 특정 테이블에서 소스는 여기라고 지정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들을 패턴이란 패턴별로 쭉 읽어와서 DW 테이블에다가 쭉 인서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DW에다 쿼리 던지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anifest 같은 경우는 사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옵션입니다. 꼭 매니페스트 파일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파일 양이 굉장히 많다거나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기간의 파일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싶으실 때는 S3N 리스트, 그러니까 프리픽스 패턴을 쓰는 게 아니라 매니페스트에 지정을 하시게 되면 그 파일들만 정확하게 읽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뭐 데이터가 적재가 되면 적재된 거에 대해서는 이 파일들은 적재가 됐다라고 뭐 DB 쪽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것 중에 하나는 뭐 실시간 스탭보드라고 되는데 뭐 리얼타임 대시보드를 만든다라고 하면 조금 다르겠죠. 중간에 이제 DW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해당하는 파일 중간에 이제 DSV를 만들지 않고 한번 파일 정제된 파일에서 내가 일레스트 캐시 쪽으로 넣어야 될 데이터만 읽어가지고 해당하는 것들을 캐시에다 업데이트를 해주시게 되면 대시보드에서 레디스를 통해서 바로 데이터를 쿼리해서 대시보드에다가 보여주게 되겠죠. 근데 앞에서 본 과정과 이 과정은 사실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네시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는 DW 배치성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바로 리얼타임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팁이라고 하면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과 전송하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야지만이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데이터를 잃어버리거나 날릴 일이 없겠죠. 그다음에 기왕이면 데이터를 한번 모아서 배치성으로 업데이트를 하면 좋고 압축을 해서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보통 500에러 하면은 사실 되게 크리티컬한 에러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백엔드 쪽에 서버 쪽에서 이슈가 있게 되는데 이때는 데이터를 내가 보냈을 때 500에러라면 이게 정확히 전송된지 모르잖아요. 이런 에러일 경우에는 리트라이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가 중복해서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아키텍처처럼 디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중복되어 있는 로그들을 제거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샤드를 스케일아웃 하지 않았는 데이터가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 갑자기 많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provision throughput exceed라고 해서 아 용량이 모자랍니다라는 에러를 리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빠르게 해당하는 이 에러를 통해서 스케일을 빨리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샤드를 늘리시면 이 에러를 피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컨스머 쪽에서는 캐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상 데이터를 얼만큼 처리하고 있는지 오토 스케일링 모니터링 하시고 오토 스케일링 통해서 컨스머 쪽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샤드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뭐 60% 또 70% 이렇게 용량이 찰 때 해당하는 뭐 매트릭을 통해서 샤드를 미리 스케일 아웃하면은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마지막 장편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네시스에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KCL, Connect Library.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사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니지 서비스 스케일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을 똑같이 데이터 빅데이터 분석하는데도 실시간 분석하는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되게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